와, 파프리카 엄청 다네. 안녕하세요. 뽀빠이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강성훈입니다. 파파이스! 오늘 시금치로 이렇게 시금치 국도 끓이고 시금치 무침도 하고 문어 소세지 넣어가지고 야채랑 같이 소세지 야채 볶음 해봤어요. 보통 뭐 케찹 넣어가지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는데 저는 좀 버터에다가 야채의 맛을 더 느끼고 싶어서 오늘 케찹을 안 넣고 먹었는데 너무 맛있네요. 그래도 오늘 이 모기향을 피웠더니 모기가 좀 덜 달라붙긴 하네요. 맛있다. 아직 7월도 안 됐는데 이렇게 더우면 7, 8월은 어떡하죠? 뭔 살을 했네. 요즘 젊은 친구들은 뽀빠이 잘 모를 거예요. 파파이스. 올리브라는 여자친구가 있었고 시금치를 먹으면 엄청나게 힘이 솟는 그런 만화 캐릭터였는데 아무래도 시금치를 판매하기 위해서 만든 만화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브루토도 참 불쌍한 그런 캐릭터인데 그 삼각관계에서 뽀빠이하고 올리브의 사랑에 브루토도 순정남이었던 거지. 아 맛있다. 나뚜루는 너무 비싸요. 근데 맛있으면 됐지 뭐.
저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배부르네요. 개구리도 울고.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 See you soon.